호주 시드니의 타룽가 동물원입니다. 코끼리들이 여유롭게 모래찜질을 즐기고 있는데, 자,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른 코끼리들 사이에 작은 아기 코끼리도 보이죠. 몸무게가 벌써 130kg으로 성인 남자 두 명을 합쳐놓은 거구지만 엄마 코끼리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아기의 모습입니다. 7년 만에 태어난 아기 코끼리를 보며 동물원 식구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요. 하지만 이 코끼리는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멸종위기 상태까지 처했는데 아기 코끼리들이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. 지금까지 이시각 세계였습니다.